운명은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난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 나빴던 건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 정말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하기에도 바빴고 제가 뭐 개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그맨으로서 뭐 아시겠지만 울렁증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항상 그런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예전부터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방송이 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진짜 개그맨으로서 정말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줘도 내가 단 한마디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세상은 요즘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언제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매주 매주 한순간 한순간 무한도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일이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실해야 되는 거 그거 찾으세요. 그걸 찾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절실해야 되는 걸 찾고 그리고 뭘 하면 행복할지를 찾고 근데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아 나 이거 나는 안 맞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할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사를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고 잘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너가 얼마나 진짜 그 일을 좋아하는지가 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너가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정도로 좋아해야 돼. 일단 네가 가슴에 손을 얹고 너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그 일이 진짜 네가 좋아하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거 진짜면 그거 해. 근데 자신 없으면 해야 되는 거 해. 근데 네가 하는 일 진짜 좋아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네가 네 자신을 제일 잘 알아. 왜냐면 오늘 하루도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네가 너를 보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대, 3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는 있어. 근데 그 확신은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확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20, 30대에 지금 앉아서 노력하는 이 노력값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확신을 남겨줄 거예요. 나는 노력하면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우세요. 성실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죠. 자기 노력을 믿는 사람이니까. 다 파이터들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성실한 파이터들이에요. 끝까지 싸워. 그러니까 되게 근데 유한 친구들이고. 성실함이라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재능이구나.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줄이 끊어진 친구들을 여러 봤는데 계단을 밟은 친구들은 굴러도 몇 계단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 그러니까 계단을 밟아라. 정말 정도를 걷고 진정성이 있고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야. 내가 힘들 때마다 나한테 가장 조언을 많이 해주는 거는 진영이 형이거든. 근데 진영이 형이 뭘 얘기하냐면 실력으로 승부해라. 진정성으로 승부해라. 절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늘 나를 바로잡아야 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 맞아요. 근데 해야 돼. 누군가는 그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빌어가면서 넘었다면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라고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든지 그래. 안 가본 길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자신감 없는 게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 남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